안녕하세요, 펀입니다. 자, 오늘은 2019년 6월 24일입니다. 24일 월요일이고요. 오늘은 일을 가지 않았습니다. 일을 안 가고 뭐를 했냐? 우리 파니오가 내일 6월 25일 이제 첫 돈입니다. 이제 1년 됐습니다. 내일이면 1년이기 때문에 오늘 볼보 트럭 들어가서 마지막 점검, 올 점검 다 할 거예요. 이제 마지막 점검 다 하고 이제 건강검진이죠? 건강검진 오늘 다 하고 그러고 나올 겁니다. 나와서 차 종합검진도 할 거고요. 종합검사 들어갈 거고요. 이제 뭐 오늘 뭐 특별히 할 거는 없는데 일단 혹시나 이제 AS 기간 딱 지나서 문제 될 수 있는 것들 이제 제가 이제 타면서 확인 제대로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오늘 싹 다 확인할 겁니다. 자, 볼보로 점검하러 한번 가보시겠습니다. 가보시죠. 자, 볼보 다 들어왔습니다. 여기다가 차를 대놓고 이제 접수도 하고 뭐 해야 되겠죠? 일단은 이렇게 대놓겠습니다.
전까지 안 들어왔던 차들이 이제 몰려들어올 시점이 되는 거죠. 특히 덤프들. 네, 그렇죠. 네. 장마가 아니어도 네. 이제 뭐라고 해야 돼? 계속 일 끝나면 차 작업하고 일 끝나면 작업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네. 장마 시작 때마다 전쟁이죠. 그치. 예약 전쟁이기도 하고 더구나 비도 오고 하면은 뭐 네. 일하기도 그렇고. 아, 난 솔직히 옛날에는 비 오는 거 그렇게 겁 안 냈는데 요즘 비가 오면 운전을 못 하겠어. 안 돼. 요새는 밤에 비가 오면은 도로 선이 안 보이더라고요. 아, 그거는 아. 이 선 자체가 걔네들은 좋은 도료를 썼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원가 절감 이런 네. 것 때문에 비춰지질 않더라고요. 원가 절감인지 아니면 횡령인지 그건 모르는 거지. 근데 확실히 예전에는 다르죠. 다르죠. 안 보이죠. 네. 그나마 얘가 라이트가 바뀌어서 아. 그나마 좀 잘은 보이는데 아 그래도 잘 안 보여요. 비만이 오는 날은 완전 진짜 안 보이더라고요. 네. 얼로 들어요? 그냥 그 청라가는 네. 도로 보면 네. 쭉 직진하잖아요. 네. 그쪽 도로에 속도 좀 내면은 더 빨리 네. 되거든요. 아 속도 내면 더 빨라요. 한 40에서 60km가 고정하기 좋은 속도라 그러더라고요. 때쯤 되면 이제 웃기시죠. 그치. 이게 뭐라고 해야 돼? 고요일에 이제 표현하시길 그래요. 감기 올 것 같은 거렁거렁한 이제 해결된다고 그러죠. 검진을 다 받았습니다. 아무 이상 없답니다. 이제 원래 아무 이상 없었고 저 앞에 탑쇼바에서 약간 에어 세는 거 그거만 바꿨습니다. 이제 쭉 달려도 된다는 얘기를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또 잘 달려야죠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